안녕하세요. 김대현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현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혈액질환을 치료하시는 간호사님께서 혈액질환을 치료하는 도중 사용하는 항암제를 다룰 때 어떠한 점들을 유의하시고 어떠한 점들이 특징적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실 때에 일단 우리 간호사님들이 굉장히 걱정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첫째는 항암제가 위험한 약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고요. 두 번째는 항암제가 굉장히 고가의 약인데, 이 고가의 약을 내가 잘못 따라서 혹시 문제가 생기거나 약을 깨트리면 어떡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도 하실 거고, 위험하다는 것은 환자 차원에서도 위험할 수 있지만은 결국 그 치료를 담당하는 간호 인력, 간호사님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에 대한 안전성, 즉, 이 약을 약국에서 조제해서 올라왔는데 몇 시간 안에 몇 시까지 투여를 해야 약이 변질되지 않고 안정되게 투여될 것인가? 하여튼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하시는 간호사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혈액암 환자를 치료하는 항암제들은 이제 이러한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치료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종양 환자들이 보통 한 개나 두 개, 많아봤자 세 개의 약제를 가지고 항암 치료가 된다고 하면은, 혈액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일단 투여되는 항암제가 최소 두 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경우에는 7개, 8개, 9개까지 동시에 투여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단순하게 첫 번째 약을 몇분 주고 그다음 약을 몇분 주고 그다음 약을 몇분 주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약은 첫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들어가고, 어떤 약은 일주일에 두번 주고, 어떤 약은 매일 주고, 어떤 약은 한 가지 약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24시간 이후부터 투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처방 자체를 이해하시고 이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처방을 내리는 저희 교수들은 되도록이면 일선에 일하시는 간호사님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는, 물론 항암제를 투여를 할때 기본이 되는 저희 뭐 블루시트라는 그런 시트가 있거든요. 항암제 투여에 대한 기본적인 일정이나 주의사항을 적어놓은 일종의 계획표입니다. 여기에 용량도 다 적혀져 있어요. 이 용량에 대한 것들을 점검을 하고 일정에 대한 것을 참고하시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번 환자를 볼 때마다 이 블루시트를 다시 꺼내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환자들의 항암제 투여를 할 때에 약 투여 오더에 붙여서 보통 스페셜 오더라고 하는 것들이나 코멘트가 있는데, 이거는 되게 텍스트 형태로 오더에 대한 자세한 그 지침을 적어 놓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다 거기에다가 적어서 우리 간호사님들이 화면을 보실 때 바로 그 화면에서 환자에 대한 투여 방법을 확인을 하고 오류가 없게끔 투여를 하시게끔 그렇게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여하시다가 고민스럽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항상 이 스페셜 오더, 커멘트 부분을 잘 보시고, 그래도 의문 사항이 드시면은 그때는 담당 교수에게 문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혈액 치료에서 사용하는 많은 약제들 중에서는 이 약제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키는 약제에 대해서는 페니라민이나 하이드로코디손 같은 약을 쓰기도 하고요. 또 열을 일으킬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항체의 성분의 경우에는 전처치로 이 타이레놀 또는 뭐 아세타미노펜 이런 약제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처치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어떤 약이 언제 들어가고 몇 시에 몇 분부터 들어가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전자치에 대한 것들도 대개는 그 오더의 그 커멘트 부분이나 스페셜 오더 이런 부분에 자세하게 적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함에서는 이 투여 속도를 굉장히, 그 투여에 대한 순서를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 봐서는 투여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약, B약, C약이 있을 때 A약이 들어가고 B약이 들어가고 C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A약이 들어갈 때 A약의 전자치가 언제 들어가고, B약은 A약 그 다음에 몇 시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C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느냐, 이러한 약제 하나하나에 대한 디테일이 더 중요한 거지, 이거를 몇 시에 어느 약부터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줘야 될 거냐, 이런 건 사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복잡한 오더를 잘 이해하고 이걸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서 전체적인 계획을 짜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시다 보면 익숙해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고형암에 비해서는 약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대개 혈액암에 이렇게 많은 약 종류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혈액암은 대개 재발이 됐을 때에 여러 가지 내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고형암에 비해서 첫 번째 치료에서 어쨌든 완치를 도모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 내성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의 암세포가 있을 때에도 그 암세포 중에서도 다양한 내성을 가지는 세포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거를 동시에 공격을 해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암세포들을 파괴를 해서 처음부터 내성이 생길 만한 세포들을 없애기 위해서 공격 방식이 다른 약들을 여러 개로 조합하다 보니까 약 종류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혈액 환자들을 치료하는 항암제가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되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항암제를 투여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느냐? 주의하실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베지칸트에 대한 주의점입니다. 혈액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베지칸트가 도노루비신이라는 거하고 독소루비신하고요, 빈크리스틴이 있습니다. 베지칸트라는 개념은 이 약제가 혈관 바깥에 연조직, 즉 피부나 이런 조직에 샜을 때는 해당 조직을 썩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베지칸트는 환자 측면에도 문제가 되지만, 만약에 주사를 하시다가 우리 간호사님이 베지칸트에 눈이나 이런 점막에 노출이 됐다면 역시 같은 피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지칸트를 다루실 때는 특별히 주의하셔야 되고, 환자에게 베지칸트를 투여할 때는 이러한 히크만이나 케모포트를 통해서 주입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불가피하게 히크만이나 케모포트가 없어서 그냥 팔이나 다리에 있는 정맥을 사용할 때도 특별히 더 주의해서 투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투여를 하다가 약제에 피부나 눈의 점막에 노출됐다면 빨리 신속하게 담당 교수에게 보고하시고 여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한 약제는 각각 그 약제별로 이 약제가 피부에 노출되거나 연부 조직으로 샜을 때 이것을 해결해주는 해독제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런 해독제를 빨리 추입을 하면은 되게 큰 문제가 아니 될수 있습니다. 요즘 혈액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제 중에서 이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끝이 맵으로 끝나는 많은 약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리툭시맵이라는 약이 가장 유명했었는데, 요즘은 이 리툭시맵 외에도 다른 종류의 맵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맵이라는 것은 모노클로날 안티바디해서 항체를 만드는 그러한 성분입니다. 항체를 약으로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종양 표면에 어떤 CD20이라는 항원이 있다. 그러면 CD20에 대해서 결합을 해서 이 세포를 파괴할 수 있는 항체를 약으로 만든 것이 모노클로날 안티바디고, 이런 단클론 항체가 줄여서 MAB에서 맵으로 끝나는 약들이 대부분 그런데요. 이 맵으로 끝나는 약은 항체 성분이고, 항체는 되게 단백질로 되어 있고, 이 단백질이 결국은 사람에서 유래된 단백질이 아니라 이종 단백, 즉 사람과는 좀 다른 단백이기 때문에 이 단백이 몸 안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데, 대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은 열이 나거나 피부가 가렵거나 호흡이 가빠지거나 혈압이 떨어지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맵 계통의 약을 투여를 할 때에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는, 첫 번째는 전처치 약물을 충분히 투여한다. 두 번째는
약을 대개 주입을 시작을 할 때에 천천히 시작하는 속도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속도를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조금 안정이 된 다음에는 다시 속도를 투여 속도를 올려서 투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처음부터 또는 투여 속도를 올렸을 때 이런 발열, 호흡곤란, 혈압저하, 이런 피부발진 같은 증상이 나오게 되면은 대개 이러한 약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투여를 일단 중단을 하고 바이탈 사인을 신중하게 보고, 대개 전처 치약물로 들어갔던 약, 대개는 페니라민이나 하이드로코르티손인데요, 이런 약제들을 한번더 주고 똑같은 용량을 한번더 주고 그 다음에 그 전의 속도로 돌아가서 다시 천천히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으면은 이제 다시 속도를 올려가면서 투여할 수 있고,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런 모노클로날 안티바디도 되게 안전하게 투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고형암에 비해서는 이 혈액암은 초반에 항암제에 대한 반응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세포들이 초반에 많이 깨져나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하이드레이션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소변을 알칼리화 시키기 위해서 이 하이드레이션, 즉 수액 투여를 할 때에 되게 비본을 섞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를 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레이션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환자가 그만큼 화장실에 많이 가게 되고, 화장실을 가다가 나이 드신 분은 낙상의 위험이 있고, 또 소변을 알칼리화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이 소변의 검사를 자주 해서 알칼리화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수액이 사람에 따라서 하루 3에서 5리터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소변을 충분하게 잘 보지 못하면 몸이 붓거나 또는 폐에 물이 차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대개 아이오를 아주 철저하게 보면서 이 아이오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뇨제, 라식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히크만이나 케모포트를 통해서 주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히크만이나 케모포트에 대한 주입법, 관리는 필수적이겠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이 혈액 질환에 대한 항암 치료에 대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설명드렸는데,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혈액 질환을 치료하시고 싶으신 생각이 있고, 이게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분야지만은 내가 여기에서 보람을 느끼고 환자들이 좋아지는 것을 보시면은 힘든 것, 어려운 것,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보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혈액 환자들의 항암제 치료에 대한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도가 굉장히 복잡하고 투여되는 약도 많고 그 일정도 아주 까다롭습니다. 전처 치약물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투여 순서보다는 어떠한 약을 어떤 전처치를 주고 어떤 약 이후에 몇 시간 후에 또는 하루에 얼마나 이렇게 주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고, 약 종류가 많은 이유는 이러한 약제들이 동시에 암세포를 공격을 해서 조금이라도 내성을 가질 수 있는 세포를 완전히 없애서 초반에 재발을 올수 있는 가능성을 낮춰서 완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런 베지칸트들이 가장 첫 번째가 되겠고, 베지칸트로 혈액에서 많이 사용되는 약제는 도노로비신, 독소로비신, 빈크리스틴 세 가지 약이 있는데, 환자에게도 위험할 수 있지만 우리 진료를 하시는 간호사님도 이 약에 대해서 노출이 되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환자나 간호사님이 피부나 점막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담당 교수님께 바로 상의하시고 해독제를 적절하게 투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노클로날 앤티바디, MAB, MAB라고 끝나는 이런 약제들은 이 자체가 항체 성분이고 단백질이기 때문에 몸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면역 반응에 의해서 혈압이 떨어지거나 피부 발진이 생기거나 호흡 곤란이 생기거나 열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전처 투여법을 충분히 해야 되고, 만약에 투여 속도를 천천히 시작하다가 그거를 혹시 투여 속도를 올렸을 때 이런 부작용이 나오면은 즉시 투여를 중단을 하고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면서 전처 투여법을 동일한 용량으로 한번더 주고 이전의 속도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천천히 시작해 보면은 대개는 별 문제 없이 출혈을 맞출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종양 자체가 혈액 종양, 혈액암은 굉장히 이 항암제에 민감하게 잘 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반에 종양 융해 증후군이 나타나기 쉽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소변을 알칼리화하기 위해 되게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 비본을 섞은 하이드레이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환자가 소변 보러 다닐 때 낙상하는 문제,
그다음에 하루에 3에서 5리터의 소변이 들어가면은 몸에 볼륨 오버로드, 즉 부종이나 이런 호흡 곤란이 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유를 잘 보면서 이노제를 잘 투여해야 되겠고, 히크만이나 케모포트를 다루는 거에도 남달리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신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혈액 환자들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저희 간호사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